내일 6월 27일 새벽에 경쟁전 공식 종료를 시작으로 새로운 에피소드 9이 업데이트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업데이트 파일에 추가된 새로운 신규 콘텐츠들과 신스킨 에브리 꿈날개에 등장하는 영혼의 수호자들과 관련된 여러가지 사실들, 그리고 업데이트되는 새로운 홈스크린 영상을 모두 준비해두었으니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미호요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에피소드 9에 추가되는 신규 배틀패스 전체 구성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3가지 스킨라인과 칭호, 그리고 플레이어 카드, 총기 장식, 스프레이 컬렉션이 포함되어 있었죠. 이번 배틀패스에는 은색빛의 장미꽃 플레이어 카드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카드가 바로 다음에 등장할 신규 요원 티저 카드로 확인되며, 코드네임 실버썸으로 불리우는 새로운 요원이 등장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밀 연구의 실험체인 의태 생명체 라디보로 확인된 개체는 어떤 식물군으로든 위장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 Subject ZN35 remains unaccounted for in the Dirac Wing. This entity can disguise itself as any flora. Please remove all plants from your workspaces until it is recovered. 가시덩크를 사용하는 레디언트 능력자 척부대 클래스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스킨 에보리 꿈날개에는 별 수호자 세계관, 영혼의 수호자가 함께하는 스킨입니다.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플레이어와 함께 상호작용하는 4마리의 개체가 존재하는데, 동서남북의 별자리로 자리잡고 있는 퍼플, 그린, 핑크, 오렌지의 4가지 색상의 수호자입니다. 색상 구분 이외에도 수호자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각 고양이, 토끼, 곰, 쥐의 형상을 띠고 있고, 마지막 마법봉에 담겨있는 신비로운 나비까지 총 5의 마스코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들 모두에게 각각 명칭이 존재합니다. 보라색 고양이를 대표하는 수호자 루나리, 주황색 쥐를 대표하는 수호자 솔라리, 분홍색 곰을 대표하는 수호자 아마리, 초록색 토끼를 대표하는 수호자 테라리와 마지막 마법봉의 나비가 이번 스킨의 명칭인 에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수호자가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에브리 꿈날개 플레이어 카드 5종과 수호자 명칭이 포함된 칭호가 모두 번들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규 콘텐츠는 배틀패스와 스킨 외에도 더 존재하는데요. 먼저 콘솔 유저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콘솔 바이퍼 플레이어 카드와 함께 춤을 추고 있는 제트의 모습을 담은 댄스 브레이크 플레이어 카드, 구멍이 뚫려있는 신발의 모습을 한 클라우드 버스트 솔 총기 장식, 그리고 모든 것이 케이크일 수 있다는 케이크 올 스파이크 스프레이와 의미를 알 수 없는 가즈아 칭호와 스니커 헤드 칭호가 이번 패치에 함께 추가되었습니다. 인게임에 따로 업데이트 일정인 이벤트 패스 전리품일지 혹은 드롭스 상품으로 준비된 전리품일지 등 아직 정확한 획득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에피소드 9과 함께 업데이트될 새로운 홈스크린이 등장할 예정이며, 플레이어가 달성한 가장 높은 티어를 기준으로 랭크 총기 장식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오늘도 소식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새로운 소식을 가장 깔끔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